TV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우유도 클럽 8월 11일부터 주말반 오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오전 11시, 성인부는 오후 3시.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시흥시 기술, 대한민국 선수들만이 즐겨 사용하는 기술로서 한국 사람들 특유의 재치가 담긴 그런 기술이죠. 코리아 시크릿 웨폰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타소! 자, 양팔아버치기인데 양팔아버치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양팔아버치기를 자기 자세에서 바로 반대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속칭 선수들끼리 하는 말로 깜짝아버치기. 영어로 서프라이즈 세이오나게. 코리아 시크릿 웨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를 잡는 손을 가슴 기슬 잡고 액션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이 나오게 한 뒤에 갔다가 급하게 이 손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가지 마세요. 급하게 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저앉으면서 위장 기술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만큼 이 기술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막았을 때 그대로 상대방 팔을 이런 손 모양으로 상대방 팔을 타면서 잡아주고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자, 샵 좀 더 리얼한 상황에서 보여주자면 자, 이렇게 이제 소매 싸움을 가다가 상대방이 소매를 잡으니까 상대방이 소매를 잡히기 싫어서 이 팔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 가슴 기스 잡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 밀면서 압박을 하면 본인도 밀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뭐 밀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이쪽을 안 주기 때문에 아니 이 상황 그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래 가지고 상대가 잡았을 때 어떻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 팔에 맞게 맞으면 역시 나오는데 안 잡잖아요. 언제 여기 잡게 기다릴 건데요. 원래 이렇게 나가면 나 뭐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해봐 반사적으로. 그렇지 반사적으로 나와주면 다행이지. 자 그러니까 다양한 밑밥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밑밥이 상황에 맞게끔 자 이렇게 같은 쪽끼리도 쓸 수 있고 자 오른쪽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이렇게 크로스로 잡고 이걸 이렇게 당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밀죠? 오른쪽 상대에게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쓰임새와 걸리기만 하면 상대방이 힘도 못 쓰고 한 판으로 넘어가는 이 강력한 깜짝아치기 반대쪽한테 잘하네요. 같은 네. 쪽한테 제가 설명할게요. 뭐 못하네요. 설명이 아니 그냥 보여만 주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나이가 뭐가 아파가지고 원래 잘했어요. 조코치 아주 즐겨 사용해가지고 외국 선수들이 깜짝 놀라고 넘어간 다음에 깜짝 놀라고 머리 쥐어 싸매는 고등학교 때 깜짝아치기 신이었어요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깜짝 상자 조준호였어요. 아 그렇군요. 깜짝! 저기 보고 한 거세요. 서프라이즈! 상대가 정말 시야에서 푹 꺼져가지고 사라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체중의 낙차와 그리고 순간적으로 밑으로 사라지는 이 힘으로 상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텐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오로지 중요한 거는 이 트임으로 상대 앞에 폭 앉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내 체중이 여기서 내려가죠? 내 체중 이동할 때 밑으로만 당겨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 업어 떨어뜨리기에
전형적인 이론이죠. 위에서 체중과 함께 밑으로 끌어내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맞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체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발을 돌려서 들어가려고 해요. 상대한테. 자, 왼발을 돌려서 들어가면 안 돼요. 왼발을 돌려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왼발을 돌려서 들어가면 내가 여기 이발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많이 못 들어 이발에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뭘로 그러면 발을 들어가느냐? 왼발과 오른발 바꾸는데 뭘로? 내 꼬임으로. 꼬임으로. 자, 이 꼬임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돼야지. 자, 상대방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낙차로 상대방 끌어붙이면서 저는 앞으로 이 깜짝 놀치기 본 여러분들이 항상 명함을 파서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시합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한테 명함을 주세요. 왜? 본인이 뭘로 넘어가지 너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한참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딱 재미를 볼 때 그때는 이렇게 뭐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뭐 캠코더도 그 시합장 가면 정말 그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한두 명 정말 그 시합장에 한두 명 세 명 정도 이렇게 찍을 정도로 어떤 이 데이터에 대한 게 없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시합이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시합에 나가서 이 깜짝 어부치로 상대를 던졌는데 그 상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이 뭘로 날아가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합 다 끝나고 일주일 뒤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요? 예, 메일이요. 너 근데 나 그때 도대체 무슨 기술로 던졌니?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그런 기술이에요, 여러분. 상대도 모르고 보는 사람들도 몰라요.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로 연락이 오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한판TV에서 배웠다라는 안내 문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쓴 명함을 꼭 상대방에게 주고 시합을 하도록 하세요. 자, 포인트 정리. 자, 첫 번째, 소매 잡는 손으로 가슴 기슬 잡는다. 그리고 상대가 같이 가슴 기슬 잡으면 그대로 타고 내려오시면 되고 상대가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틀어 잡는 오버액션으로 상대가 내 손을 막게끔 그 상대가 손을 막으면 그대로 타고 내려오면서 그립 외에는 다른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다른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내 이 하체 꼬임으로 아무런 상체 아무런 텐션 없이 내 발을 바꾸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서 끌어내려야 내 체중으로 상대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깜짝 어치 할 수 있고 자,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여러분들도 깜짝 어치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깜짝 상자 조준호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조준현, 조준호의 한판TV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